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그러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심으로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죄의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그 천국은 우리의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안식밖에 누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에 그 시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시록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준비되어질 것이 참 많았기 때문에 대구 집회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짐바브웨에서의 사역이 끝나가면서 이제 대구 집회가 제 그 다음 단계로 오니까 아버지 정말로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얼만큼 있어져 있는가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서 말한 인은 어떤 인을 말하고 있나 하면 바로 죄인의 문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인을 친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인봉된 두루마리, 이 인봉된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이 인봉을 능히 떼실 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죄인의 죄가 인증된 문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예를 삶을 때에 그 노예가 확실한 내 노예인 것을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이것을 일곱 인으로 봉을 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일곱 인이냐? 일곱 인은 완전하게 인을 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인을 완전하게 쳐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죄인의 삶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죄인인 이 인 하나하나 찔 때마다 왜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의 죄, 우리 밖의 죄, 우리 밖의 죄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범죄라고 표현하죠. 우리 안의 죄는 뭐라 그래요? 원죄와 본죄를 말하죠. 영적으로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면 우리 마음 혼적으로 지은 죄를 본죄라 말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육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혼육이 완전한 죄인의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 인을 친 일곱인을 친 두루마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인을 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후에 이 인을 하나하나 찔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인을 찐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찌는 사건은 우리 영혼들을 하나하나 그 죄에서부터 벗겨지게 하시는 일을 말해주고 있고 그럴 때마다 흙과 백이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인을 띄어서 각 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인 중에 죄인, 완전한 죄인, 완전히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그 인을 예수님이 피로 다 씻기셨다는 거예요. 영, 혼, 몸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근데 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냐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죠.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백성이 죄사함을 얻도록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의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졌는가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을 다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도 또한 제사장 나라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어떻게 왕노릇을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러면 왕같은 노릇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나와서 파친하기를 청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했을 때 하늘의 지혜가 그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에게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여서 그 지혜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그 지혜를 듣고
그리고 그와 화친하기를 원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와서 무엇을 듣고자 한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한다. 바로 구원의 지혜를 듣고자 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간단히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느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바로 그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건지셨다.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완전한 죄인을 완전히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이 의미는 그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는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또 하나님 거. 예수님이 피로 샀으니까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로 그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왕권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다스리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과 또 왕과 백성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진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권 앞에 보호함을 입는 그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왕권, 그 주권 앞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왕권이 내게서 어떻게 누려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말을 하셨냐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인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이 말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피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나에게서 피로 덮여진 자가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자시했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생명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말에 있지 않냐고 그냥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에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내가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서 산 자가 되어지는 것,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시려면 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 나를 살렸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 바로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시려면 구원받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느냐 아니냐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고 있느냐?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능력. 또 죄와 사망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능력. 그래서 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능력. 이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사서 나를 나라로 삼으셨다면 내 안에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말씀해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말하십니다. 그때 곧 나는 한국말로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 중에 아주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그럼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언어같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호와라고 단어를 바꿔 쓴 것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원어의 여호와라고 된 건 주를 말하고 있어요. 주.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나는 주이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주이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호와로 바꾼 거예요. 한국말로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도나이, 그러면서 영어로는 여호와 이렇게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주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라고 말한 거예요. 주 하나님으로 말한 것인데 그것을 주라는 단어를 딱 숨겨버리고 여호와라고 하니까 막연한 어떤 하나님 여호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주, 주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단 하나의 주. 그러니까 나는 주니 그 말은 너희 모두는 나만을 섬겨야 하는 자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나만이 주니 나는 구원자다.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 왕,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분을 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하나님 거. 여기에 담겨진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 주권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이끌도록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사역을 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도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도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도 내가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돼요. 그 피로 날 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싫고 좋고가 없이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 불순종이라는 건 티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으면 아멘, 내가 싫은 건 노멘. 절대적으로 100%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되어졌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주니라고 말해. 거기도 여호와라고 말했죠.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이라. 그 이름이 그 영광이고 주가 되어지는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자에게도 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우리 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인은 없어요. 오직 그 한 분뿐이에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단 한 분이고 그리고 나는 오직 내 입술의 찬송은 그분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돈이 좋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요거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벌써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고 계신가를 매일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바로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진 거.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가 되어진 거. 이건 철저히 뭐 해야 되는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루에도 12시로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들 앉아서 남편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 하거든요. 그거 뭐예요? 다 회개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뒷담화 많이 하거든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거를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창조를 이루는 대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다. 이 말을 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 주인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계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분이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어지려니까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략의 시작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는 시작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이러한 곳에 빛이 있으라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마지막 오시기 전까지의 일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육적으로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한 창조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탄생해서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혼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혼돈되어 있어가지고 아유 오늘 바빠서 정신이 없어. 아니요. 혼돈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어두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이 되는 거야. 정신이 없는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우리 심령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심령이 그렇게 공허하냐.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안에 그 빛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도 시작하면서 태초에 라고 말하거든.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럼 이 태초가 말하는 것은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인데 빛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왜 빛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 빛이 와서 한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이유, 두 세계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속아서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천지창조가 보이는 세상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을 지은 것 같으나 이것은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 인해서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의 능력과 말만 하고 능력이 없는 이 땅과의 차이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생명을 가져야 산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뭔가 그럴싸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고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이 사는 것 같으나 이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뿐인 것이고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말한 거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말이에요. 생명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은 헛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사망의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나라가 하나는 빛의 나라요, 하나는 어둠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사망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육의 나라요, 영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일 것이냐, 육에 속한 자일 것이냐,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요, 또한 사망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만,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빛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에 속하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어둠이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어둠은 빛이 오기 전에 이미 있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이 어둠이 빛이 오기 전에 있었어요? 사단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마물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부터 창조가 되었고, 그 천사 중에 루시엘이 반역을 해서 루시 퍼가 됐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과 드러났도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12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니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루시퍼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말한 것은 루시퍼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첫 뜨는 별을 예수님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에 이가 앉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겠다고 한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그분만이 주, 구원주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와서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아담을 자기 수하로 만든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를 창조했는데, 그를 속여서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범죄를 그가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가 지음 받을 때부터 모든 길에, 그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완전하더니, 그러면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그가 불의가 드러남으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룹이었는데, 그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였는데, 그 부류가 드러나면서 그가 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의에하고 대적하는 부류가 되어지면서 그는 어둠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단이 내쫓겨서 바로 음부에 남아 있게 되어진 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음부에 떨어진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했던 거죠. 천지에 지어진 것은 그냥 천지만 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음부, 불의한 세계에 바로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어두움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됐느냐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죄에 속해 있다면 나는 죄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단의 종이 되어진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굴 통해서 이뤘어요? 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그들을 종살이를 애굽에 보내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하나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 과정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지게 하죠. 우리가 그 종살이 하던 것서부터 하나님은 건지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고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까지. 원어로는 들으라라가 먼저예요.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라 들으라. 히브리어에는 먼저 단어를 쓸 때에 중요한 게 순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라는 것은 쉐마, 경청해서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어느 정도 순종하냐? 5절의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도 여호와는 다 여러분 주로 이제 해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유일한 주이시니. 그러니까 단 한 번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분은 이분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뿐이시다 말이죠.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로. 응?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그분을 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섬기는 사랑.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랑.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신명기 6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직 유일한 주이시니. 유일한 주. 단 한 분 그분만이 주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는 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일생에 이스라엘에게 단 한 분이 주가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풍성한 문명으로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건 그들의 신이 그들을 그렇게 강성한 문명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달강을 아주 숭배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믿는 모든 신을 다 초토화시키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한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 전에 흑암이 임하였던 거. 자, 그들 안에 임한 것은 흑암이에요. 근데 그들이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내 상사가 두렵고 떨리고, 그들을 내가 잘 섬겨야지만 내 목줄이 붙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그들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직업을 주고 나에게 돈을 벌게 하고 나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내가 섬기는 주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흑암이 있겠어요? 태양을 섬겼거든. 태양을 섬겼는데, 태양을 섬겼는데 그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태양이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성한 윤택한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티끌이라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내가 매이고 있다면 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이 세상에 어떤 문명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영광이나 이 모든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나타내준 사건이 열 가지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그 나라의 모든 기업을 물려내려받는, 상속되어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풍요롭게 이어져 내려가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장자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혈육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만은 흑암이 있지 않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세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 알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아무리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해도 그것을 대를 이어 내려가서 영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가 그들의 구원의 주로 자리할 때 그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그 노예에서부터 그들은 해방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준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주식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돌돌돌로 말아서 손목에다 메고 있고 이마에 메고 있고 항상 쉐마를 부르짖고 항상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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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리던 그 쉐마를 외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주.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알렛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알렛이라는 단어는 상형 문자로는 소뿔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론이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쉐마가 내 귀에도 매일같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그들에게는 참 유일한 단 한 분의 주, 그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분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만이 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부터 3까지가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5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아주 그들에게 임박해 있을 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선민의식도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직 유일한 주. 그런데 이 하나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한 주. 한 주권. 한 왕권. 이거를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는데 이 하나라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은 한 뜻을 가지셨어요. 여러 뜻이 아니에요. 딱 한 뜻. 무슨 뜻인가? 말라기 2장 1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담을 하나님은 하나만 지었어요. 근데 왜 하나만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인데 이 경건한 자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그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 전에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흙으로 지었다는 건 육체에 있는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바로 생명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지은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든 표상이다. 여기서 벌써 한 아담을 지으셨다. 요 의미가 그러니까 누가 경건한 자손 누가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담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올 것을 기대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올 것을 주님은 계획했더라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을 지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했는데 한 아담이 범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이 안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뭐예요? 자손을 많이 낳아라 이 말이에요. 그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건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많이 얻고자 함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아담에게 주고 아담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이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한 분 주께만 있는 것을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걸 아담이 다 잃어버려서 누가 이걸 다 가져갔어? 사단이 다 가져갔어요. 사단이 다 가져가서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될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의 세상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사단의 손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의 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데, 사단에게 이 모든 것이 넘어가면서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다면, 우리 자신을 내 생각대로 죄 사람으로 내가 드리고 있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어둠의 나라가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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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당에 충만하고 충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죄에 순종한다면 빛의 나라로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번성하고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난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왜 아담 한 사람만 지었냐? 그냥 아담 한 사람을 지었나 보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 거룩한 나라, 빛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이 뜻은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야만 하느냐,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이것이 그래서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니까 주권이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준 거예요. 무슨 계명? 한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 계명을 주시고 법을 세우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법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가 주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백성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선악 간에 우리는 판단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서도 우리는 얼마나 선악 간에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곧 마귀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곧 빛의 나라가 되어져야 할 내가 어둠의 나라가라 변화받아 사단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사단을 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이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예정되었다고 말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거든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계시거든요. 얼마큼 회개해야 될까요?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됐다라면, 내 생각이 주인이 됐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가부간에 판단하고 있다면, 선악간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고 또 짓담화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으면 다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말이거든. 그건 다 죄의 말이거든요.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의 말만 하세요.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겁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해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다가 뭐를 쌓는 거예요?
숯불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여기다가 숯불을 쌓고 있는 짓을 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한 만큼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을 하게 했어요. 이것은 어둠이 지배한 거예요. 어둠의 나라가 착실하게 세워졌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둠으로 지금 치닫고 있음을 여러분 잘 보고 알고 계시죠?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라 그랬어요. 다른 우상은 주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종교가 같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 하나님이 하나로 세우시는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그 의식만 다를 뿐이다. WCC가 그와 같이 하고 한국 기독교 KCC가 거기에 가담을 해서 이제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다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것이 틀리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도님들께서 잘 모르니 목사가 괜찮다 그러면 다 괜찮은 줄 알고 괜찮다 그러고 같이 속아서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대형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대형교회에 가면 천국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서부터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행한 그 모든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어느 것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고 어느 것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온 계명인지를 분명하게 구별시켰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준 거예요. 빛이 임하니 생명이 임하니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이것은 다 육체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빛을 제대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열려서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정말 이것이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계명인지 신학인지 귀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할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다고 함으로 어떻게 되세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눈이 멀었더라면 38년 된 장님처럼 소경처럼 차라리 눈이 멀었다라면 나를 만나서 볼 수 있을 텐데 본다고 함으로 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죄가 그대로 그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이 시대 얼마나 거짓 복음이 참 복음처럼 기독교의 복음처럼 범람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나 사랑하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구별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을 건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적과 표적을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행했구나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하게 빛과 어둠을 드러낸 사건인 거예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목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당연히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분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분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종을 섬기는 거죠. 또한 그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하나님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하죠. 충성스럽게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한테 잘 보기 위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청소하고, 보거나 안 보거나 그 봉사를 할 때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도 그분 앞에는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그분은 다 보고 다 아시기 때문에, 목사에게 보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하는 건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시편의 150편 중에 다윗을 쓴 것이 거의고, 그 다음에는 아사베 씨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한 말은 주님만이 그들의 구원에 주가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뭐 다른가요? 여러분, 다윗하고 달라요? 똑같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다녔어요. 근데 그 다닐 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뭐 미친 짓도 하고 쫓기고 죽음의 사망에 쫓기는 일도 있고 가진 일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약속하신 대로 왕좌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왕권을 가진 나라가 되어지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확실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확실한 할례를 받은 이유. 자,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징이죠. 무엇에 대한 표징?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속의 표징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확실한 약속의 표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자,
사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지고 할례 받은 그 표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려면 마음의 할례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이 할례는 골로새 2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할례가 내 안에 표징이 되어야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한 아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요 모양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게 하셨어요. 똑같이 아담으로 오게 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은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인자됨을 인하여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그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아담이 그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상속받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주가 되신 거예요. 왕권의 성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가 되어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왕권을 가지신 주권자가 되어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경건한 자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한 십자가를 나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몸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인이 되어서 있지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몸은 없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45절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자, 먼저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냐? 왜? 흙으로 지어졌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 여기서 하나의 의미가 또 한 번 다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천지를 다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셔서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었으나 이 몸은 신령한 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몸.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거룩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자손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건한 자손을 있기 때문에 그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담 하나를 지었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한 자손으로서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도록 아담은 그 길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혈통 중에서 아담의 씨를 물려받지 않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고 경건한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아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아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힘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진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게 되어질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은 하나예요. 아멘. 우리는 그 경건한 자손 하나인 예수님 안에 속한 그의 몸, 그의 지체. 그러니 경건한 몸은 많아요, 하나요? 하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아담을 지으시고 한 뜻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한 경건한 자손을 얻으시고 그 한 예수 안에서 많은 경건한 자손들이 그의 몸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계획은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신이 주가 돼서 있어요, 없어요? 다 종교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절대 다르죠.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이는 결단코 경건한 자손도 거룩한 백성도 거룩한 나라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육의 몸이 죽어야 그 다음에 46절에 말한 것처럼 신령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는 거죠. 47절 말씀을 보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형상을 입는 그 형상이 뭐예요? 땅에 속한 자는 사람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뭐를 입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죄인은 땅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의 형상을 입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단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데 그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데 문제는
그 길에 내가 안 들어선다는 거죠. 문제는 그 진리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모두가 기뻐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그 욕심에다 짧게 맞춰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길을 갈 때 이걸 도시 없어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100%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인데 아까 우리 두루마리 절대로 뛸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인을 다 뛰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는 배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에 맞춰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나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을 안 해요. 설교에서. 저는 여기 올 때까지 목사님의 입에서 다가 아니라 제가 들었던 목사님 설교 중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원수라는 이 말을 한마디라도 좀 해줬었더라면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좀 빨리 벗어버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용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데 그러니 열심히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아주 착실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도 한나 예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자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주가 되셨으니까 그 같은 하나님이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간 다음에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게 해도 역시 한 하나님이 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만들어준 것도 십자가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예수 구원의 길, 한 십자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 그것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를 믿을 때만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그거는 한 할례. 요즘 말로 한 세례. 근데 이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닙니다. 심령에 완전히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할례가 되어야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모신 한 백성.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한 몸, 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나라는 없습니다.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내 안에서 이 양신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소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죄인의 말을 하다가 이 왔다 갔다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한 주로 모신 자만. 할렐루야. 예수님을 한 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말하죠? 에베소서 4장에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러니 교회도 하나.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곳곳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세워졌다면 그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그렇다면 주의 종이 되어져서 목사가 되어졌으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그 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주를 모시는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똑같이 연합된 세례.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이 세례를 할례를 받았나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모든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했죠. 근데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구절을 보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시키는 거. 왜? 하늘과 땅이 지금 나눠졌죠. 하늘은 빛의 나라요. 땅은 어둠의 나라가 되어져서 광명이 두 개가 된 거예요. 해와 달이 광명이 두 개가 되어지는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창조 6일째 되는 날 사람의 창조는 아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는 것만 만든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한 아담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그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아담이 온전한 거룩한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육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그래서 다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는 건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임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 또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대략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여섯째 날까지의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넷째 날에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일곱 절기가 있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나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 이 절기가 계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절기가 1년을 돌아가면서 있을 때 그것을 그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봄, 여름, 가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표적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에게 그 절기를 주면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1년의 그 서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일곱 절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한 절기 절기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고 절기를 주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자요, 무교절을 지키는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발린 집 안에 거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가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분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이니까 주님께 다 맡겼으니 나는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만을 주로 섬길게. 정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말씀을 먹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꿀처럼 달게 와 닿으니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석으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알알이 박히면 주님의 보석이 알알이 박혀서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된 자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떡은 누룩이 섞인 거예요. 적당히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섞인 거. 그렇지만 무교병은 절대로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받아 먹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먹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3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또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교병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어디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무교병을 떡을 어느 정도 먹으라 해서 7일 동안 먹으라 그랬어요. 6일이 아니고 7일.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돼요. 만나가 이스라엘이 어느 동안에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끝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도 만나는 내렸어요. 서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멈췄어요.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은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 안에 완전히 지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아말렉 전쟁을 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의 옥과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을 진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외부적인 아주 가벼운 전쟁인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조금 제어하는 거. 그런데 진짜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거. 제가 이번에 짐바브웨 갔다가 10만 번 배를 하고 돌을 닦고 그 경지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뭔지를 그냥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죄악을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잡히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돌을 닦고 그 십만 배 절을 하고 그 난리를 쳐고 신접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도 안 됐던 철학 책이란 책은 다 섭렵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 그냥 한 번에 되더라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이 일곱 악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건 내어쫓는데 자기가 죄가 올라오는 거를 내어쫓으려면 3시간씩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해서 겨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너는 나를 너에게 드리니 너는 나를 지배하라 막 여기까지 갔었으니 악한 영이 그렇게 쉽게 놔주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찾아다닌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계속 아멘 하고 그 은혜 속에 그냥 계속 들어가시면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몸살을 하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경건한 나라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한 나라가 되려니 얼마만큼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한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진 이름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육신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여기서 독생자는 외아들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독생하시는 스스로 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의 세계이지만 그 생명인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이 이스라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니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 보지 못했던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이 땅의 아들이지만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요 이름을 가졌다는 건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권세 가진 거예요? 아버지 권세.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세를 또한 내가 그 아들이 되어져서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한국 시민권자의 권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외국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을 우대를 받으시려면 한국이 잘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그러면 아주 극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가 가진 권세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어디 가든지 그걸 당당하게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진 권세는 하나도 쓰지를 못해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이 이기신 권세인데 모든 것을 이기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졌다고는 말하면서 그 권세를 누리지는 못하는 나라 백성이라면 나라 권세가 창피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서 보존한 거예요? 악에서 보존한 거예요. 죄에서 보존한 거예요. 사망에서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난 더 이상 악에게 지면 안 돼요. 난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움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보존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 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걸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물로만 임하신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서 말한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오신 분만이 아니라 피를 가진 인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도 함께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임하셨다라는 거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 그래요. 물도 증거하고 피도 증거하고 성령도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다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냐? 한 분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분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걸 우리가 똑같이 가진 거예요. 다만 우리 육신은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놓여서 저주 아래에 놓여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이걸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도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라라면 하나님이 왕권이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면 그 왕권을 갖고 똑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뭘 해야 되는 거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내게 주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임하실 때 다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즉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절에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생명의 주가 되어져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아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한 몸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을 세웠던 하나님이 로마서 5장 우리 찾아서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15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겠어요. 15절 말씀 여기서는 은사를 말해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에게서 많은 죄인들이 나오고 이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든 어둠의 세상 계기가 이루어졌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건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담의 한 범죄로 다 범죄를 잃었지만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있어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있어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가 무수히 많은 죄가 있어도 그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피 앞에 죄사함 받지 않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죠. 무슨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 성령님한테 우리 순종 잘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 회방하는 일이 생기면 금세와 내세가 사함을 받지 못하니 심판은 아주 정해진 것인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46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져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땅끝에 모든 족속에게 다
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그분을 통해서 경건한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이 나라의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백성과 나라가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알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공예배니까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뭐 새벽 예배 가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잘 알아서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매 모든 삶을 예수님 안에서 점검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진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만큼 여기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표징을 가졌으니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니 무교병도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단계를 밟아서 주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쫓으면서 내 욕심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내 성격 급한 거 불뚝심실 나는 거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못했으면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 무슨 일이 찾아오냐 죽어야 될 일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나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회개할 거리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은사를 팍팍 주시고 기름 부음을 팍팍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랑하면 내 안에 그 요동치는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가 나라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또 나를 드린다면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안정된 심령. 주 안에서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요동함이 없는 건 주님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 없는 사랑.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반석. 십자가 위에 내가 설 때 그것이 마음에 할례받은 자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서 머리가 아닌 이 심령 안에서 이 사랑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진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나서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영혼들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역사하도록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것과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한 아담에게 한 법을 주시고 그에게 또한 아버지 그 축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거룩한 나라 경건한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주로 좌정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함과 그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이 그것이 가지신 그 생명을 누리도록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계획을 하셨음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왕권을 가지고 생명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하신 이 크나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정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 시고 육체의 몸을 벗은 것 같이 우리 육체의 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뜻으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세상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그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아버지 입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기 원하는 심령들 위해 거룩하신 옷으로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되어지고 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시는 통치자로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옵시고 내 한 사람이 굴복되어져서 나 한 사람이 빛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것이 확산되어지고 그것이 생육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아버지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어둠 가운데 칠흑과 같이 정말 변해지고 있는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짖은 모든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깊이 나아가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서 세상에서부터 끊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코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참으로 그 인을 뗄 수 없을 만큼 안팎으로 죄가 섞여진 그 두루마리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세우신 한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쉐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악관을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나머지 삶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권 앞에 노인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을 그 사랑으로 또 누리고 사랑하며 사랑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